아이고, 초등학생 되니까 저녁 해서야 집 들어가고, 옛날엔 유치원 끝나고 파워레인저도 보고 다 챙겨봤는데 이제는 다 녹화한 거 봐야 되잖아. 하, 초등학생의 삶이란 이런 건가? 너무나 고달프고 난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불... 어? 뭐야? 정보대 옆에 웬 인형? 뭐지? 하피 이러는데 누가 왜 인형을 버려놨다? 이상하게 생겨서 버릴만하네. 응? 아니. 자세히 보니까 좀 귀여운데? 너 나랑 같이 집에 가자. 덤덩이한테 보여주면 진짜 좋아하겠지? 오늘은 얘랑 떡갱이랑 셋이서 소꿉놀이 해야지. 아이고. 오늘은 지름길로 갈까? 여기로 가면 훨씬 늦게 도착할 것 같은데. 오늘은 골목길도 가야지. 아, 언제 와도 좋다, 여기는. 그래도 집에 빨리 도착할 수 있으니까. 에? 이런데 우물이 있었나? 음침하게 생겼네. 관리 엄청 안 했나 보다. 관리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 되지롱. 빰빰빰빰. 집에서 빨리 파워레인저 봐야지. 아, 감자 맛이다. 아, 우리 집은 여기서 감자 캐면 안 되나? 오늘 감자 볶음 먹고 싶은데. 빰, 빠밤, 빰, 빰, 빰. 와, 이제 우리 집 앞이다. 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덤덩아. 다녀왔습니다. 아, 여기 왔어. 어이, 너 배고파. 아, 덤덩아, 덤덩아. 아, 아, 왜? 내가 오늘 갔다 오면서 뭘 줬는지 알아? 뭔데? 맛있는 거야? 재밌는 거야? 갖고 싶다고 막 해도 나 안 줄 거다. 이거 봐라. 하나, 둘, 셋. 아, 뭔데? 이야! 이게 뭐야! 왜 그래, 덤덤아? 덤덤아, 왜 그래? 이게 뭐야? 나 귀신 이상하게 생겼어. 이게 뭐야? 뭐라고 하는 거야? 요리야, 무슨 일이야? 아니, 나. 그냥 학교 갔다 오면서 주원이 인형 보여줬는데 갑자기 덤덩이가 막 울잖아. 주원이 인형? 주원 인형. 아유, 이 오싹하게 생긴 인형 뭐야, 여루야? 이런 거 주우면 어떡해? 언니, 어디가 오싹하게 생겼다는 거야? 여루야, 덤덤이가 그리고 너무 무서워하잖아. 이 인형은 원래 있었던 자리에 버려두고, 어? 갖다 치워. 에? 그래도 기껏 주워왔는데. 아유, 그래도 집에 인형 많잖아. 장난감도 많은데 왜 굳이 요상하게 생긴 인형을 가지고 와서 그래. 아, 맞다, 요리야. 그리고 엄마랑 덤덤이 오늘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 맞아야 되니까 혼자서 집 좀 봐주고 이 인형도 갖다 좀 버리고, 알았지? 알겠어. 꼭 버려야 된다. 엄마도 좀 소름 돋는다, 얘. 아, 가자, 덤덤아. 예방접종, 주사 맞으러. 주사? 먹는 거 맞지, 그거? 아니야, 엉덩이 쾅 하는 거야. 아픈 거야, 빨리. 싫어. 저 인형이랑 같이 살래요. 엄마랑 따라가서 주사 맞을래. 빨리 가자. 어머님 말 잘 들어야죠. 엄마 다녀와.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어디가? 아무리 봐도 난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눈도 땡그랗고 입술도 맑았고 머리도 길고 그냥 조금 못생겼지만 귀여운 인형이잖아. 근데 이 인형은 왜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핸드폰이 무슨 컨셉인가? 요즘 사람들 진짜 인형 신기하게 만드네. 그러면 인형아, 너한테 이름을 지어주기엔 아직 이른 것 같고, 대신에 톡갱이라는 내가 진짜 아끼는 친구가 있거든? 내가 톡갱이 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알겠지? 나나나나나. 인형아, 톡갱이 인형 소개시... 어디 갔지? 그냥 여기다. 나도. 어? 뭐야, 저 인형 왜 저기 있어? 뭐지? 분명 저
거기 있었는데? 뭐지? 내가 착각한 건가? 이상하다. 진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인형은 내가 저쪽에다가 놔뒀었는데. 아 모르겠다. 목마르니까 물이나 마셔야지. 아야 시원하다. 어? 어? 뭐야? 인형이 어디 갔지? 뭐야? 왜? 뭐야 대체 어디? 아! 어! 뭐야? 토토게임 어디 가고 인형만? 아니 애초에 인형이 여기 있을 수가 없는데? 뭐야? 아무래도 덤덩이랑 엄마 말대로 이 인형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안 되겠다. 갖다 버려야겠어. 다시 원래 있던 자리. 아 무서워. 물건을 함부로 줍는 게 아니구나. 미안해 인형아. 난 도저히 너랑 같이 못 있겠어. 아, 집으로 가야지. 원래 자리 놔뒀으니까 괜찮겠지? 아, 진짜 무서웠어. 아, 진작에 주워오지 말걸. 엄마랑 덤덩이는 아직 안 왔나 보네. 무서운데 빨리 좀 오지. 소파에 앉아있어야겠다. 엄마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뭐야? 엄마인가? 뭐야 뭐야 뭐야. 자, 여보세요? 나 지금 전봇대야. 너 어? 뭐야 누구야? 누구세요? 뭐야 끊겼잖아. 어? 뭐지? 나한테 이런 전화를 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무서워. 또 전화가 오네? 진짜 엄마인가 이제? 여보세요? 나 골목길을 지나고 있어. 너한테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동해. 잘못 걸린 전화가 아닌 것 같아. 뭐지? 너무 무서워. 엄마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아니, 엄마한테 내가 먼저 전화를. 너 설마. 여보세요? 나 지금 우물이야. 뭐? 우물이면 우리 집이랑 엄청 가깝잖아. 설마 우리 집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무서워. 뭐야? 여보세요? 나 감자밭이야. 너네 집 빨리 갈게. 어? 감자밭? 감자밭이면 여보세요? 아, 너네 집 앞이야. 이제 곧 만나겠네. 조금만 기... 디디야, 드디어 만났네.
바보째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여기 있어요? 그 애미랑 애비가 지금 좀 늦게 올 것 같다고 해서 너 좀 돌봐달라고 해서 내가 찾아왔단다. 짜잔, 보고 싶었지? 할아버지 진짜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장난치신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다 장난치신 거예요? 전화 건 것도 막 문자 드린 것도. 뭘? 뭔 소리 한겨? 나 전화기 아직도 쓸지 몰라.